찜통 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콩밭에서 병해충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노동자들입니다. 인근 지역에선 수십 명의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넉 달 동안 30명의 노동자 중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orean is very, very good news for working farm. Philippines Korean knife is very, very good.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자치단체와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월급제로 고용해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은 일손 부족을 해결할 단비 같은 지원인데다 일반 용역 인건비의 70% 수준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데 농협에서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관계로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 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체류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자치단체와 농협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노동 환경의 고충을 해결하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제 중요하고 또 관심도 가져줘가면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그 청취를 해서. 괴산군은 코로나 팬데믹 전 3년 동안에도 계절 근로 이탈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